하면 싸이, 이태원 하면 뮤지, 전국 각지 유명 인사를 모십니다. 오늘은 삼성동 유명 인사 세븐틴과 함께합니다. 팀 이름 세븐틴. 데뷔 전부터 실력파 괴물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니 발표하는 앨범마다 빵빵 터뜨리면서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시켰죠. 너네 그거 알아? 나 진짜 너네 아낀다? 이거 내 말이었어요? 이 대사였나? 아 그거였어? 오. 톡톡 튀는 청량돌답게 뜨거운 여름에도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어쩌나 어쩌나 진짜 대박 예쁘다 물개 박수를 치게 만들고 저절로 만세를 외치도록 만들었기에 소속사가 위치한 삼성동의 유명인사로 명합니다. 2018년 7월 26일 문희준의 뮤직쇼.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이 여름에 필요한 톡톡 튀는 사이다처럼 청량감을 물씬 풍기는 예, 그런 분들이죠. 삼성도 유명인사 세븐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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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뭐 13분이 다 오셨어요. 야. 13분이 다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약간 풀 세팅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스케줄이 좀 있으신 상황이었나 봐요. 아, 네. 이전에 그 타 음악방송에서 네. 사전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네. 아, 에스쿱스. 네, 에스쿱스입니다. 에스쿱스. 아,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뭐 헤어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완벽한 상황인데 지금 옷은 편안하게 입은 거 보니까 본방 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합니다. 아, 호시. 네. 아, 호시가 말을. 예. 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뭐 잠깐 안내를 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불임연구 방송하면서 이제 세븐틴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회식할 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죠. 네.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들을 다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때 호시 씨가,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그러면서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연락 오는 건 디노. 디노가 어제 또 저녁에 아 내일 또 잘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호시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디노랑 소개팅 해준 거예요, 뭐야? 연락처 받아가서 디노 호시 씨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일은 아니죠. 소개팅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좋은 동생을 알게 됐고. 예, 아 뭐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상황이 너무 재밌잖아요. 예, 근데 사실 뭐 누가 연락을 하더라도 너무 반갑고 그리고 세븐틴 여러분들은 진짜 불임연구에서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야 이렇게 안무를 완벽하게 하면서 노래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팀들이 뭐 물론 뭐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친구들이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너무 많. 그 선배님들이 다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아, 화장실 가서 막 세븐틴 너무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라디오에까지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씩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총괄리더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정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팅남 호시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조슈.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준입니다. 준.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힙합팀 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DS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보컬팀 리더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막내 그리고 희준이 형 동생 디노입니다. 내가 난 동생이 있었구나. 야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메인 보컬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메인 보컬 승관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버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야 우리 승관 씨 같은 경우는 또. 김혜 씨 성대모사를 방송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김혜 씨, 오늘, 이렇게 뮤직쇼에 나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기분이? 역시 문희준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오늘도 놓치지 않을게요. 분위기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또 다른 애 느낌이. 진짜 어떻게 신 줄 알았어요. 예, 네, 기가 막히네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맞아. 여름하면은 사실 여름하면 걸그룹이다. 네, 약간 이렇게 공식처럼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공식을 깬 게 바로
여러분들 아~ 세븐틴이에요. 야, 여름에 앨범을 발표를 하셨어요. 지난 16일 날 네. 발표한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인데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요? 아, 뭐 미국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20개 국에서 1위를 했다고. 이야, 기가 막히네. 미국 빌보드에서 앨범을 월드 앨범 3위. 네, 3위였죠. 대박이네. 아, 대박이네. 그리고 일본 오리콘 차트 종합 앨범 주간 차트 4위. 아, 감사합니다. 대박. 그리고 중요한 한국이죠. 네, 한터 차트 주간 차트 지난주 1위. 야, 세븐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데뷔부터 자체 제작돌답게 이번 앨범의 모든 곡 작업을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어떤 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본인이 좀 이렇게 PR을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작업했다. 얘기해 주세요. 우지입니다. 네. 우지 씨. 네. 원래는 이렇게 막 나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얘기해 줘요. 네, 제가 이제 앨범 전체적으로 참여를 가장 많이 하긴 하고요. 예. 그리고 멤버들도 전원 이제 작사도 참여를 많이 하고 우선 저희가 앨범 만들 때 처음부터 컨셉부터 모든 걸 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의 의견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앨범이에요. 근데 우지 씨가 뭐 전체적으로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곡을 쓰는 멤버가 우지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멤버들은 어떻게 그 쓸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막 화이팅, 화이팅, 계속 응원해 줍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일단 예. 우지가 곡을 다 쓸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다음에 기다리고 쓰는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끼리 모여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공유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는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또 사실 그 모두가 다 나도 이런 역할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다들 있겠지만은 사실은 열심히 또 하고 있는 멤버를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도 네, 굉장한 미덕이거든요. 네. 예. 근데 다들 눈빛이 뭐지?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약간 이런 그런 분위기의 눈빛을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냥 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눈빛인데 김혜 씨는 어때요? 예, 우지 씨랑 이제 함께 팀을 하고 있는데 저 많은 기사로 많이 접했는데요. 예,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우지 놓치지 않을게요. 계속 놓치지 않네요. 김혜 씨는 놓치는 건 없어요. 네, 절대 없고요. 놓치는 게 하나도 우지가 없다면 절대. 우지가 없으면 안 된다. 네, 그럼 아까 뭐 가사 쓴 멤버도 있다고 하셨는데 가사 이번에 참여한 멤버 누굽니까? 맞네. 네. 진짜 맞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 우리 에스쿱스는 어떤 노래? 저는 보컬 팀 곡과 퍼포먼스 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들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네. 그리고 원우 씨? 네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컬 팀과 퍼포먼스 팀 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들에 다 참여했습니다. 타이틀 곡도 제외하고 네 세 곡 총 세 곡에 참여했습니다. 제외를 많이 해. 제외를 많이 시키네요. 근데 진짜 열심히 참여. 아까 또 손 멤버 누구죠? 네. 민규입니다. 민규 씨. 네. 어떤 저는 그 타이틀곡이 아닌 단체곡 한 곡과 그다음에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힙합팀 유닛 노래의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보니까 힙합, 퍼포먼스, 보컬 네. 이게 또 나눠져 있고 그 팀마다 리더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는 에스쿱스 제가 우지 씨는 전 보컬 팀의 리더입니다. 그 퍼포먼스 리더 누구예요? 제 소개팅 남. 호시 탄탄 노리고 있는 우리 호시. 퍼포먼스 리더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안무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참여를 더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네, 안무 쪽으로 많이 참여하는데 저희 퍼포먼스 팀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려고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럼 호시 씨가 아무래도 이렇게 그 퍼포먼스 팀 리더면은 춤에 관해서 좀 가장 자신 있는 멤버입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네 명 다 너무 잘 추고. 네 명 다른 분들 누구예요? 네, 디노. 네, 그리고 준, DA 이렇게. DA. 네. 지금 DA 표정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인정인정인데 내가 좀 비벼볼만하다. 호시한테 비벼볼만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호시와 나의 춤 실력, 뭐 매력, 서로 다른 매력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의 춤은 이렇고, 뭐 호시는 이렇다. 되게 어렵네요. 일단은 호시는 그 잘해요.
그 안무도 많이 짜고. 어 잘하고. 네. 어. 진짜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아, 네. 아 굉장히 겸손하게 말을 네. 너무 잘하네. 오 진짜 야 보고 배웠다는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호시 씨, 그렇죠? 네. 어 근데 너무 좋게 얘기해 주네요. 저도 H.O.T 선배님들 보고 자라면서 정말 보고 배웠습니다. 저번에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시고 다음에 꼭 연락 드릴게요. 아니야,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왜냐면 안 해도 얼마나 그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호시 씨가 또 이렇게 그날 진짜 집중해서 맞아요, 막 너무 많이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멤버들한테 막 잘 전하겠습니다 뭐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뭐 연락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연락 안 하는 게 더 좋아. 아. 솔직히. 어 그럼 디노는 어떻게? 아, 네. 이쁜 건 어쩔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좋지만 하면 또 반가운데 연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디노 네, 씨 네. 어때요? 친구한테 네. 계속 연락 오면 좀 아, 귀찮을 때도 있지만 오면 또 기분이 좋은 게. 아 그럼요, 그게 연락이죠. 네. 디노 씨도 춤을 또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춤을 잘 추죠? 너무 예뻐 보이시지만 예예예. 일단 세븐틴 팀 안에서는 아, 자신 있는 분야가 그렇죠. 춤이다 보니까 아, 비욘세도 주목해서 보고 있다. 아, 뭐 네. 그런 소문이 유땡땡에 있더라고요. 예예예예. 승관 씨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있네요. 어. 희준 씨께서 디노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잘 보였어요. 예. 네. 네. 그 마이크 떨어뜨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잘 들고 있어요. 마이크니까. 예. 네. 네. 마이크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네. 진짜. 예. 선배님 진짜. 예예. 피디님 뭐라고요? 그래요. 자, 이제 인사는 마무리하고 인사만 20분 걸렸어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 저희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이제 청팀 백팀으로 청팀 홍팀으로 나눠서 네. 할 거예요. 원래 팀은 이게 세 팀은 나눠져 있지만은 우리가 딱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대결을 할 겁니다. 예. 네. 퀴즈를 풀어 가지고 이긴 팀 이름으로 50분께 오. 아이스크림을 쏘고 네, 열심히 풀어주셔야 네. 돼요. 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게 보지 마시고 디노 네, 씨 알겠습니다. 예, 예, 대본 옆에 있는데 네. 예리하게 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퀴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워밍업으로 아주 간단한 문제 드립니다. 정답을 외치실 팀 이름 예 외쳐주시면 되는데 일단 홍팀 청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총? 누가 홍? 저희가 홍팀으로 하겠습니다. 에스쿠스가 그럼 대표로? 네, 네. 홍 조슈아가 있기 때문에 홍팀으로 하겠습니다. 홍팀하고 네. 청팀은? 디노가 저희 디노가 네 대표로 네. 해서 두 분이서 먼저 저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디노 씨 막내라고 막 눈치 보면서 막 들들고 막 그러지 마요. 아, 안 봅니다. 네. 아, 원래 안 보는 편이에요. 네, 안 보는 타입이다. 좋다, 좋다. 네. 오늘 뭐 저 아주 공정하게 갈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문제.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어쩌나에서 어쩌나는 가사는 몇 번 나올까요? 우와. 자, 빨리 듣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자, 셋, 둘, 하나. 홍팀. 홍팀 12번 12번 정한씨가 네.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12번 정확합니다. 12번 정확합니다. 13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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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예예 예. 자 어떻게 자 들어주세요. 배치 아 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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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형 22번 헐 와 대박 22번 네 아닙니다. 자, 아, 비슷한 거. 자, 여러분들. 홍팀! 홍팀! 24번, 에스쿱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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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아! 청팀! 청팀! 아! 깜습니다. 청팀, 디노! 자, 오케이. 23번. 23번! 아! 어, 뭐지, 뭐지? 아. 자, 디노씨. 네. 대표니까 한번 네. 던져봐요. 홍. 어? 던져봐요. 청팀! 청팀! 25번. 25번. 아깝습니다! 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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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6번입니다. 자, 조슈아?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야, 이렇게 되면 26번. 네. 조슈아 홍. 아! 대단합니다. 야! 자, 일단 홍팀이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 조슈아 씨가 26번으로 맞췄어요. 이거를 조슈아 씨 마음속으로 세 번 거예요? 아니면 아, 이제 거의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던져 본 겁니까?
눈치를 보면서 예리하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그렇게 맞췄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눈치를 보셨구나요. 이 친구가 눈치를 굉장히 잘 보셨어요. 네. 눈치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 눈치 원래 눈치 담당이에요.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봐요? 대표님 눈치를. 대표님? 아무래도 대표님 눈치를. 그 대표님이 어떤 얘기할 때 약간 좀 눈치가 많이 보여요? 얘기 중에서 아 좀 내가 이렇게 눈치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얘기. 요즘 뭐 하면서 지내니? 뭐 약간 이런 거? 약간 그런 아니 연습 언제 하니? 약간. 연습 언제 하니? 항상 겸손해야 한다. 네.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제가 대표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해볼게요.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조슈아? 아, 저 평소에 숙소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숙소에서 연습하는구나. 다들 연습실에 나가 있는데 너 혼자 숙소에서 연습하구나. 아무래도 연습할 때 전 집중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혼자 집중하는 게 더 쉬워가지고 저는. 아 그래? 혼자 집중하는 게 쉽구나.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해. 자 좋습니다. 예. 그래요. 아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해서 두 번째 한번 더 해요? 아 그래요. 자 두 번째 퀴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를 0.1초만 들려드릴 거예요. 0.1초예요. 네, 0.1초예요. 진짜 짧네요. 네, 한 음절만 들려드리고 노래 제목을 예,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힌트를 안 드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해 들으세요. 청팀 어? 지금 디노가 좀 빨랐어요. 청팀 빨랐어요. 디노 블랙핑크 분들의 뚜두뚜두. 장난 아니 이거 어떻게 맞췄지? 어떻게 맞췄어? 아니 왜냐면 이게 어떤 곡이랑 좀 헷갈리게 들렸냐면 빨간 맛이랑 헷갈리게 들렸어요. 아~ 그러니까 빨간 맛 요거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안 거예요, 디노 씨는? 제가 또 요즘 가요계 음악들도 많이 듣고 좀 이런 네. 되게 지식을 좀 알다 보니 블랙핑크를 진짜 주로 많이 들었나 봐요. 아, 네, 네, 자 분위기 애매하니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문희준의 뮤직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코어가 1대 1위 네. 아, 그죠? 첫 번째 문제는 홍팀이 네, 예, 맞췄고 두 번째는 청팀이 맞춰서 1대 1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예, 더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대결이 이렇게 빨리 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늘 집중해주시고 이번에는 노래와 목소리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 아 똑같은 스타일이구나. 아, 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아 이번엔 전주만 듣는 거예요. 네, 전주. 예 네, 조금 더 수월할 전주.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좀 빠른 사람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전주 들으면 아마 뭐 맞출 수 있으니까. 아 노래 제목 맞춰주시고 가수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알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순간! 정말 순간이 제일 빠르지 않았나? 아, 그죠 그죠? 순간이 네. 혹시도 빨랐는데 순간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 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죠. 자 순간! 주얼패 선배님의 Bounce. 그대가 돌아서면 맞죠 워낙에 유명해서 두 눈이 마주칠까. 야 요거 개인기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이거 똑같다 비슷하다. 우지 형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우지 씨 한번 가봅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도전하는 거. 예, 우지 씨. 도전. 그때가 돌았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미안해요. 노래는 참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일단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은 고대가 돌아서면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깨를 많이 올려주고, 예, 그리고 목을 좀 조여줍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마주칠 거야. Bounce, bounce 이렇게 해봐. 그대가 돌아서면 아까보다 괜찮죠? 예, 요 정도는 쓸만해. 조금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요즘 승관 씨가 이런 거 원래 잘하지 않나?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대가 저는 저기 아니에요. 괜찮아. 끝까지 해봐요. 그대가 돌아서면 예, 김희 씨 어때요? 이건 놓쳤네요. 아쉽습니다. 요거 하나 놓칩니다 오늘. 다 좋았는데 요거 하나 놓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대 1로 예 청팀이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퀴즈 갑니다.
힌트 없습니다. 0.1초만 듣고 오케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노래입니다. 뭡니까? 응? 와. 자, 이거는 총팀. 세븐틴 빠른 걸음. 민규. 와, 우리 민규 씨가 해냅니다. 본인들 곡인데. 근데 우와. 맞추기가 어려웠죠. 너무 짧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민규 씨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빨간 맛이랑 또 똑같지 않나? 뭐 이렇게 다 빨간 맛 같아. 어떻게 맞췄어요, 근데? 아이고 저희 노래인데요. 세븐틴이 맞춰야죠. 호시 씨. 네. 전혀 이건 모르겠다는 표정이던데. 아, 저도 빨간 맛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죠. 저도 그렇게 들렸거든요. 약간 약간 그 뒷부분 소리가 0.1초지만 그 0.1초 중에 그 반이 딱 빠으. 올라가는 그걸 놓치지 않았군요. 승가 씨 항상 놓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조성모 선배님이 다짐인 줄 알고 있어요. 또 놓쳤네요. 아 그래도 이렇게 빨리 멤버가 맞추니까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3대 1이에요. 지금 홍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시 씨 힘 내야 돼요. 원우 씨 힘 내야 됩니다. 힘내겠습니다. 예, 정한 씨. 네네.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집중하고 있죠. 준 씨. 네.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아? 예, 준 씨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너무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한 곡 듣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 들을까요? 그래 이 노래 들읍시다. 세븐틴의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자,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문희준의 뮤직쇼 오늘은 세븐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문자를 이렇게 쭉쭉쭉 보고 있는데 뭐 일단 가장 많은 얘기는 이제 호시 씨의 새로운 면을 봤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아요. 소개팅 남이라는 별명이 생겼네요. 그런 반응이고 아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야, 이거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소윤 님께서 승관이 목소리 듣다가 잠이 온다라고. 이거는 오늘 좀 지루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달콤하다는 얘기인가요? 목소리가 좋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죠? 그렇겠죠. 네. 승관 씨 어때요?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이쯤에서 그냥 부승관으로 돌아오는 게 맞는 건지 네. 예,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 김희애 씨 성대모사를 많이 하다 보니 네. 그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예. 승관 씨 네. 힘내요. 알겠습니다. 힘내고 자 좋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 개인기 대결이에요. 예, 개인기 대결을 한번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꼭 터트려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아 이 멤버가 이런 장기가 또 있었구나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아,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누가 먼저 예, 시작하겠습니까? 저쪽이 개인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네. 굉장히 많네요. 홍팀에 아 예 총팀에 네. 아 지금 근데 아 총팀이 지금 3대 1로 이기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제 먼저 갈까요? 총팀 뭐 뭐 구축이 한번 갑니까? 네 저희 총팀의 에이스죠. 에이스. 저희 우지 형이 아 진짜 에이스예요. 성대모사를 정말 잘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오늘 최초 공개하는 그런 개인기. 숨은 개인기가 되게 많네. 그 저희끼리 있을 때는 막 따라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방송에서는 많이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거 해줘요. 네. 안 하던 거. 네, 그 한석규 선배님. 아, 이걸 드디어 너무 좋아. 드디어! 정말. 야, 봉인 해제 됐어. 아, 똑같아요. 자, 갑니다. 예. 영화 파버로티. 예. 요거 예. 리버브 살짝 걸어 주세요. 예, 예. 예. 걸어서 들으면 예. 느낌 나니까. 자, 시작해 주세요. 아, 선생님 저 아이가 노래 한 대 차나요? 2점 드립니다. 아, 2점. 예, 총 5점 중에 2점 드립니다. 근데 말 목소리가 워낙 미성이어서 그렇지 그 말투랑 게 굉장히 비슷해요. 되게 잘 따라요. 특징 되게 표현만 좀 약간 비슷하게 하는. 예, 잘해 잘해.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자, 그리고 예. 저희 쪽에서는 제가 한번 호시. 자, 좋아요. 호시 도전. 아, 점수를 이렇게 드릴게요. 많이 도전한 팀에게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호시. 네. 광어의 아가미 소리를 한번. 광어의 아가미 소리요? 네. 이거 진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 멤버들도 지금 처음 들어. 네, 네, 리버브는 계속 넣어주세요. 뭐 하면은 예. 명의 기분 나쁘다. 네. 지하 3층에 자기 차 찾으러 가는 어떤 여성분의 하이힐 소리 한번.
괜찮다. 지하 3층에. 지하 3층. 새벽 2시 반에 차 찾으러 가는. 아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 아, 네. 어 근데 좋았어요. 오, 네. 근데 진짜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 아가미 소리가 진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들어봐야겠어. 네, 저도 들어봐야 되겠어요. 안 들어본 거 아신가요? 아, 본인은 들어보고 한 거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지하 3층 이제 어. 그 힐 소리로 내려가고 네. 어, 네.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자, 누가 또 도전하겠습니까? 번원.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번원. 네, 제가 한번 변희봉 선생님. 어, 야, 기가 막혔다. 어, 예, 아니, 가요. 아니고. 가요. 아까 4번도 자리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 오징어 다리가 9개밖에 없다고. 예, 예, 여보세요? 예, 예. 아, 부장님. 아, 예, 예. 아, 지금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예, 예. 아, 지금 개인기가 맞냐고요? 아, 맞.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부장님께서 너무 예. 목소리가 작아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예, 볼륨을 다들 키우고 계시대요. 네. 예, 예. 우리 버논 씨 지금 당황. 네. 엄청 당황한 표정 아니에요? 아, 잘했어요. 아, 예, 잘했어요. 근데... 그냥 장난친 거예요. 아니, 좀, 예. 다 삐진 건 아니죠? 아니요, 저는 정말 하려고 한 겁니다. 정말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예. 아 근데 예. 오, 그 특색을 잘 잡아서 하셨어요. 예,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승관 씨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 원래 이런 거 하면 막 엄청 많이 하는 네. 친구들과 아. 우리 승관 씨인데 오늘 네. 약간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안 했던 걸 해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 찾았습니다. 어 지금 찾았어요? 어 가수 한동근 씨. 한동근 씨 아 좋죠. 아, 한동근 씨 좋죠. 대박. 자 가요. 동근 형은? 안녕하세요 가수 한동근입니다. 웃을 때 좀 비슷한 것 같아. 물어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 아후야 방금 전까지가 좋았죠, 그죠? 아, 웃음사랑까지 하고 치고받았어야 되는데 원래 개그 욕심 있는 사람들이 웃기면 더 나가는 아, 그게 원래 그래요. 이거 이거 맞아요. 네, 이건 원래 그래. 난 너무 이해. 저도 그래요. 좀 웃기면 더 가요. 살려달라고요? 아 오늘은 근데 와 이게 챙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아, 근데 예전에 회식 자리에서도 예. 저를 보면은 나갔다는 말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 근데 오늘은 조금 부족하네요. 불의명곡에서는 정말 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했는데 아 근데 좋아요. 이런 모습도 네. 너무 좋고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본인이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네. 이런 마음 너무 좋습니다. 또 도전 우지 형이 또 어. 아, 진짜. 아 여기 너무 아 우지가 그렇게 많아요? 네. 우지 형이 성대모사 숨겨둔 게 진짜 많아요. 어 우지 씨 하나만 더 풀어주세요. 아, 파악을 잘 그, 네. 그러니까 태민 선배님이 그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했던 개인기인데 노래방 개인기라고 그, 네, 그 그냥 이렇게 노래를 했을 때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아 좋아요 들리는. 좋아요 어떤 노래 해주실 거죠? 아 박효진 선배님 눈의 꽃 좋아요 어느새 새기기 떠지디디디 그림자 자르다 따라 서서서 빛이 따다듬 서서 그그그 노래방 같아 노래방 에코 같네 진짜. 근데 이게 약간 그 뭐 그런 노래방 개인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광어랑 같은 과인데 이게 약간 그 옥동자 씨가 예전에 어 이렇게 학생들 뭐 이렇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씀 우리는 정말 정말 재밌게 학교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예, 고고랑 약간 오랜만이다.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어, 그렇네요. 그죠. 오랜만에 생각났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예, 예.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우지 씨 다른 방송 와서 그것도 곁들여 가지고 두 가지 한번 예, 보여주세요. 예. 와. 자, 이제 지금 청팀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지금 이대로 끝나면은 청팀이 압승이 되는 건데 홍팀에서 네. 네, 도전해 봅시다. 예, 안 하신 분들 누구 있습니까 지금? 네. 어, 꼭 성대모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갑자기 랩하고 싶다 그러면 랩하셔도 되고, 어 헤드스핀 하고 싶다 그러면 헤드스핀 하셔도 돼요. 그냥 장기 개인기니까. 네. 예. 어 그러면 제가 원우. 만화 캐릭터를 조금 목소리를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우 씨. 네. 어 스폰지밥에 나오는 스폰지밥의 웃음 소리랑 아, 네. 예, 예. 그리고 뚱이의 간단하게 목소리 네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수 없는 밥 스폰지밥. 네, 네. 해주세요. 와우. 예. 나
나. 저도 모르게 치게 됐어. 저도 모르게 치게 됐어. 그 다음에 대사가 있어요. 아, 대사가? 아, 어, 대사는 이제 다른 캐릭터로. 네. 아, 대사로. 아, 이 끝이야. 웃음 소리, 웃음 소리. 네. 아, 예, 예, 다른 거. 네. 아닌데요, 뚱인데요. 네. 네. 그게 뭔데요? 그게 뭘 누구를 흉내낸 건데요? 뭔데요? 아, 이게 만화 캐릭터가 네. 이제 이 캐릭터가 유명해진 대사가 있는데 네, 그 대사를. 아,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예요? 그 캐릭터 뚱이요, 뚱이. 뚱이. 네. 아, 뚱이. 아닌데요, 뚱인데요. 네. 아, 그래서 아, 뚱인데요, 그런 거구나. 아,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예 멤버 탈출하실 분 없습니까? 준이 형 듭니까? 이제 준이 씨 갑니까? 어, 저 그 그 약간 화내는 강아지 한번 나가. 화내는 강아지. 강아지. 예, 앵그리독 갑니다. 앵독. 앵독. 오. 진짜 강아지가 된 것 같아. 강아지가 된 것 같아. 화를 내다가 꼬랑지를 내리는 요지. 네. 아, 좋았어. 이런 시도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귀엽다. 잘하셨어요. 조슈아. 어. 홍팀의 예, 조슈아. 조슈아, 조슈아 갑니까? 제가 그 핸드폰 진동 소리. 전화. 그래요. 예. 아, 아,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왜 제 눈치를 보세요? 보지 말고 하세요. 너무했다. 그만. 예, 여보세요? 예, 예, 부장님. 아, 예. 아, 예, 예, 예.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조시아 씨, 네. 수고 많았대요. 우리가 다들 수고하고 있는 거죠.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홍팀에서 진짜 많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번 판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자, 지금 개인기 코너까지 합쳐져서 총, 예, 총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예상이 가지 않나요? 너무 지금, 너무 결과가 보이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아, 청팀, 홍팀으로 나눠서 우리 세븐틴놈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 참여를 해 주셨고요. 자, 승리는 우리 청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팀에는 디노, 우지, 디에닛, 민규, 번원, 승관, 도겸 씨가 계시고요. 예. 이분들 이름으로 아이스크림 50개를 수집합니다. 자, 우리 디노 씨. 네. 아, 소감 얘기해 주셔야죠. 청팀 대표였으니까요. 아, 정말 이렇게 청팀, 홍팀 나눠서 대결을 했는데 저희가 이겨서 너무나도 좋고요. 네네. 또 저희 이름으로 아이스크림을 50개 또 쏴서 너무나도 기쁜데 네. 항상 청팀, 홍팀이든 저희 세븐틴은 하나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늘 세븐틴이 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까지 깔끔하게. 좋다, 좋다. 좋아. 김희애 씨는 오늘 어땠어요? 오늘 한시가 세븐틴이랑 함께 하셨잖아요. 네. 김혜 씨 어떻게? 네, 제가 이 팀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꾸준히 저 잊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요. 네. 근데 오늘따라 목에 힘을 안 준다 너. 좀 가볍게 하자. 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정체성에. 내가 오늘 승관이 형이죠. 승관 씨. 네, 네. 자, 아, 저희는 광고 듣고 예 돌아오겠습니다. 무리진의 뮤직쇼 예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세븐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한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아, 맞아요. 너무 빨리 왔어요. 더 놀고 싶은 생각이 네. 있어요. 네. 맞아요. 한 시간만 더 있었으면 아, 얘기도 막 하고 막 네. 삼선동에서 뭐 어떤 거 뭐 이렇게 어떤 데 가고 축제에서 뭐 어떤 걸 하고 그 조슈아는 진짜 왜 눈치를 보는지도 더 물어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한 시간 동안? 네, 아, 우선은 선배님과 이렇게 부르는 걸 통해서 한번 뵀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너무 반갑고 영광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울네 우네 울지 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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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 세븐틴들 예. 하나 하나 다 챙겨주시면서 예. 관심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항상 이번 활동
세븐틴 어떤 나라는 노래로 컴백을 했는데요. 더운 여름 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도겸 씨는 어땠어요 오늘? 아 일단 문희준 선배님 평상시에 방송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같이 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었고 힘이 많이 받았거든요. 재밌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오늘 그래요.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뻤고요. 네네네. 다음에도 또 나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다음에 또 진짜 기회 되면은 또 앨범 또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럴 때 이렇게 편안하게 들러주시고 뭐 스케줄이 안 잡혀서도 그냥 오세요. 그럼 바로 의자 세팅하고 네, 바로 뭐 방송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자, 또 오늘 마지막 얘기 하고 싶다. 아 우리 네. 소개팅남 호지씨 네. 오늘 어때? 네, 일단 선배님 뵐 때마다 이 타이밍과 센스에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멤버들한테 이게 던지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너무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또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재밌다는 칭찬을 진짜 많이 하네요. 자, 네, 선배님의 춤과 노래를 뭐 이런 얘기보다는 선배님 진짜 웃겨요라는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두세 배 더 기쁩니다. 저는 노래 1위 하는 것보다 웃기다는 말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변희봉 씨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잘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번원 잘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예, 예,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자, 오늘 끝곡으로는 우리 세븐틴의 노래를 또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해야 되겠죠. 홀리데이. 아, 이 노래. 네. 아, 이 노래도 네. 우지 씨가. 오지. 아,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홀리데이는? 이제 굉장히 편안한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홀리데이 이렇게 휴일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아, 좋다 좋다. 오늘 개인기도 많이 했고 곡 작업도 열심히 했고 네. 아, 뿌리 염색도 했네. 감사합니다. 뿌염은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예. 자, 좋습니다. 오늘 세븐틴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